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0명대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기자,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는 2,05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서울의 확진자가 80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확진자도 1,656명으로 전체의 80.5%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8일 이후 69일 만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제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확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와 피로 누적 등으로 전국 이동량이 3주 연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번 추석에는 전년 대비 이동량이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은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자체 추가 확산의 고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영입니다.